칼날을 네. 날카로운 걸 써가지고 네. 한 번에 바로 잘라버리게.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자르면은 네. 일을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칼날 날카로운 애들이 있으니까 쓰다가 못하면 바로바로 바꿔버리고. 네. 백한 작업할 때는 그게 항상 필요해. 네. 데칼 붙일 때는 지금 오른손 밑에 있는 데칼 용지 네. 그걸 좀 멀리 치워놔. 아, 데칼이? 어, 그걸 좀 치워놔. 그렇지. 그래야 이게 물에 안 묻으니까. 아, 네. 조심해서. 네. 세터는 사용하기 전에 네. 충분히 흔들어라 이거. 아, 뚜껑 네. 딱 막아가지고 뚜껑 막은 다음에 흔들어. 바닥까지만 흔들어. 그렇지. 그래야 제대로 골고루 섞여. 아, 네. 그거 말고 걔가 먼저 있잖아. 잘 집어야 돼. 꼭 그럴 때 뒤로 뒤집힌다. 네. 나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야, 보안. 네. 잡고 집중력이 좋죠. 어, 이제부터 쓰는 건가? 그렇지. 위치 잡고 그렇지. 오케이. 나머지 하나 더. 이럴 때가 제일 짜증나. 네. 그럼 다시 세터. 면봉으로 넣지 말고 세터. 세터 이거 발라. 세터. 이거? 어, 그거 다시 발라. 그걸 살짝 발라가지고 네. 세터 쓸 때는 물 발라도 된다. 살짝 발라서 투성분이 사라졌을 거야. 그거 조금 찍고 스톱. 이제 그거만 이렇게 하고 다시 위치 잡아주고 이거요? 약간 살짝 삐뚤어졌으니까 위치 다시 잡아주고 면봉을 저걸로 저거 하나로만 쓰지 말고 네. 좀 축축하다 싶으면 바로 바꿔버려 그냥. 아, 네. 면봉을 살짝 눌러. 살짝 그냥 빙글 돌려 붙이면서. 어, 좀 꽉 눌러봐. 이제 꽉 눌러서 그 틈새가 없게. 됐어. 오케이. 그니까 딸려 나온 이유가 면봉을 지금 요거 하나로만 계속 쓰고 있어서 그래. 아, 네. 쉽지 않아서요. 그 데칼 안에 들어가 있는 풀성분이 이미 다 말라버린 거거든? 네. 근데 세터가 이제 풀성분이 있으니까 그걸 바르자 한 거고. 네. 누를 때 이거 말고 그냥 티슈로 눌러, 티슈. 티슈? 어, 티슈로 살짝 눌러줘. 그걸로 눌러줘, 그냥. 살짝 눌러, 살짝. 그럼 꽉 눌러버려, 이제. 그럼 티슈에 딸려 올라오진 않으니까. 너무 살짝 하면은 얘 나중에 떨어지니까 조심해라. 네. 아니, 면봉을 새 걸로 바꿔. 네, 좀 새 걸로, 어, 새 걸로 바꿔. 네. 아, 이런 일 자주 있어, 데칼 붙이다 보면. 많이 당황스럽고 해. 따라오냐, 오냐? 오냐? 네. 그거 안 붙으면 그냥 떼버려. 그런 애들은 그냥 떼버려. 이미 말라버렸고 더 이상 못 쓰네요. 네. 반대쪽도, 그러니까 걔 한쪽 말고 이쪽에도 붙이라고 돼 있을 거 아니야. 네. 지금 여기 안 붙였잖아. 네. 여기도 그냥 붙이지 말아버려. 네. 그렇게 해서 그냥 통일선을 맞춰.
어쩔 수 없어 이거. 네. 자칼 품질이 안 좋은 거야.